향긋한 미나리 향으로 봄을 재촉하는 미나리 오징어 초무침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감은 유지하고 영양을 잡아주게 되죠. 미나리 오징어 국 역시 바다같이 깊게 만들 거거든요. 미나리가 살아있네. 봄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조연으로 활약하던 대파를 주연으로 한번 제가 변신시켜볼게요. 대파는 절일 거예요. 편리하기도 하고요. 또 감칠맛도 더해지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와. 비주얼이 맛있겠어요. 네. 진짜 간단하다.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부추 달걀 덮밥을 준비했습니다. 부추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양념장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간단한데 고급스럽다. 그렇죠. 한 그릇에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.